각 지역에서 보다 가까이 중소벤처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만나고 있고, 이들과 중소벤처기업부 본부와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청의 담당자를 만나서 자세한 내용을 직접 들어보는 정책 토크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유동준 청장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전통시장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충북청의 대책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8월 22일이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이제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또 그 범위 역시도 많이 넓어졌는데요. 예. 이걸 또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 대책을 좀 개략적으로 좀 설명을 예. 해드리면요. 그 최저임금이 좀 올라서 예, 소상공인께서 느끼는 부담감과 그 상실감이 크다는 건 이미 저희 정부에서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최저임금 인상이 그 소상공인들에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모든 그 정책 수단을 동원을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 대책의 주요 내용을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금년뿐만 아니라 그 내년까지 이어서도 그 일자리 안정자금 그 3조 원을 그 계속해서 지원을 해드리고요. 네. 이제 지원 대상도 더 넓혀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최저임금이 올라서 인건비 부담을 그 다른 데보다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그 편의점이나 음식점 같은 이런 업종은 별도로 지원 대책을 만들어서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오랫동안 그 급격하게 오르지 않은 임대료를 내고 장사할 수 있도록 그 법률도 개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업계가 자율적으로 또 과당 출점을 하지 않도록 그 상생활을 마련하도록 그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폐업한 자영업자가 또 다시 또 일어서서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리는 그런 내용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또 그치지 않고서요. 또 간담회를 연다거나 또 현장을 그 직접 방문을 해서 이번 대책에도 미처 그 포함되지 못한 내용들이 있는지 듣고 또 현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이 최대한 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좋은 정책이 있는데 이걸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자영업자들이 잘 알 수 있게끔 또 중간에서 그 역할이 크겠어요. 네, 징검다리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벌써 마지막 질문이 됐습니다. 그 지금 TV를 시청하고 계실 조금은 힘이 든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 전통시장 또 중소벤처기업분들 계실 텐데요. 한 말씀 부탁드리죠. 네, 요즘 그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서 어려움을 풀어내는 소상공인들하고 자영업자분들을 현장에서 만나 뵐 때마다 사실 제 마음이 엄청 무겁습니다. 이를 좀 조금이라도 좀 한번 풀어보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들어서 정책에 반영하고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가진 그 잠재력과 가능성을 좀 더 이끌어내고 그리고 또 성공하는 그날까지 늘 신경을 쓰고 염두에 두어서 성장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소상공인 그 뒤에는요 항상 그 충북 중기청이 있다고 그 굳게 믿으시고 생각해 주시고 또 어려운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방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도 그 현장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해서 전통시장이 손님들로 그 북적거릴 수 있도록 다양한 그 정책을 마련하고 또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만들어서 소상공인들이 항상 웃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네. 네, 저희도 항상 응원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유동준 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